대검을 강행 듣고 저 또한 굉장히 힐링이 됐습니다. 지금 작가님 책 보면 되게 표지부터가 초록색 바탕에 되게 힐링 되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시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시죠. 네. 그리고 용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가야죠. 그러면 책 쓰고 싶으시면 한국 책쓰기 성공학 코칭을 배우시면 되고요. 힐링이 하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한기순 작가님을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메일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명함이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꼭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강연을 끝내고 사진 촬영을 갈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방송 진행도 되고 있고요. 사진 작가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힐링을 가겠다. 책 제목처럼 인생아 마음껏 힘내었니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나오셔가지고 작가님과 우리 많은 관계자분들 하고 이 아르바이트생도 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오늘 꼭 이 강연을 비롯한 작가님의 사인도 받으시고요. 작가님이 또 명품 만년필을 준비하셨네요. 100만원 이상이 넘는 명품. 예, 몽블랑인데 이런 것도 언제 구경하시겠어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런 만년필도 구경하시면서 사인도 받아가시고 오늘은 꼭꼭 역사에 남을 토요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너무 멋지게 해주신 황기순 작가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나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촬영할게요.